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코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신레전드 삼성 욕실의 잠복. 여기 좀 까다로운 판이긴 한데요. 저기 제비가 너무 많이 날아와서 볼더로 잘 막아줄 예정이고요. 쿨도 냥콤보로 줄여놨고 딜은 잔다르크 거의 혼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릴리피쉬가 조금 도움을 줄것 같긴 하지만 메인 딜러는 잔다르크. 아, 이게 요격이 딱 당해버리네. 뭐 그럴 수 있죠. 잔다르크가 좀 비싸긴 해. 자, 이거는 요격을 안 당할 것 같긴 하고요. 쏘세요. 나이스고. 자, 이제 돈이 입금이 됐으니까. 아, 입금이 된건 좋은데. 오케이, 잔다르크가 여기 잘 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기서 쳐맞고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깔끔. 이제 여기만 사수해주면은 끝난 거죠. 잔다르크가 뭐 빨간 적한테도 강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잔다르크를 위한 판이 아닌가. 여기가 배율 때문에 세이브도 활약하기 힘들거든요. 아니, 이게 왜 처먹고 계시는 거죠? 돌멩이 날아오는 타이밍 딱 좋고. 아주 좋습니다. 돌멩이 쿨이 아주 거의 기적인데?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대동 단결이네. 방금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돌멩이가 정확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완벽하고. 지금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다행히 보호하는 데 성공. 잔다르크 하나 터지면 게임이 바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 제비 살려놓은 게어저 제비를 터뜨린 게 문제였죠. 왜 거기다가 천둥포를 쐈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였고, 다음 잔다르크까지 쿨을 버틸 수 있을까? 버텨야 되는데. 뭐잘 버텨봅시다. 일단 뒤에 있는 놈한 놈은 죽었고, 뭐 끝날 순간이긴 했어. 근데 갑자기 후렴이 길어지는 기묘한 상황이 됐고요. 하지만 우리의 보조 딜러 있으니까 보조 딜러 꽤나 셉니다. 일은 잔다르크랑 돌멩이가 다 했는데 딴 애들이 성치고 있네. 이거 봐주면 죽을 것 같죠? 응. 근데 보조 딜러가 보조를 딜했던 걸 가지고 뭐라고 할순 없지. 아, 이 돌멩이 하이퍼 캐리였고요. 그리고 잔다르크도 딱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세이버를 써봤는데 금방에 안 죽더라고요. 다른 초뎀들은 이게 공속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 방에 죽이면서도 공속이 빠른 잔다르크를 위한 판이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이 아니라 한판더 해야지. 본능적으로 끝내버리려고 했고요. 새끼 염소의 침실. 자, 새끼 염소의 침실. 당연히 앞에 코알라뼈를 받쳐놓고 뜬적을 먼저 죽이는 게 당연한데, 배율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역발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적을 먼저 죽여보자. 사실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난 가능하다. 왜냐? 가능한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초뎀, 극뎀, 흰적 못 오게 하고, 흰적을 패보자. 이런 작전입니다. 약간 놀라운 작전이고요. 일단은 초반엔 돈 벌어야죠. 딴거 없고 돈 벌면 됩니다. 잡아주시고, 거기는 한두 세트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선물 세트로 충분하다. 딱 맞죠?
그리고 나가서 죽으시고요. 안타깝지만. 3대 더 때리나? 와, 2대 때렸어. 죽이나 설마? 죽이면 안 돼요. 응, 큰일 날 뻔했고요. 얘네는 양조리한테 한 대 맞으면 죽을 거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뤄주도록 하죠. 다음 애들 나왔니? 그러면 더 이상 세심하게 다뤄줄 필요 없고. 얘는 그만 뽑아야 될 것 같죠? 큰일 났네. 엉투 들킬 것 같은데. 니들이 잘해줘야 된다. 고기를 너무 많이 뽑았어요. 와, 이거 타이밍 너무 완벽한데? 죽여버리면 어떡해. 아, 고기를 너무 많이 뽑아서 망했습니다, 일단. 망했는데요. 이게 애들이 다 나가서 한 방에 섬멸을 해야 되는데 이따구로 되면 안 되겠지.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이고. 뭐 하지만 우리는 사기캐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사기캐 믿어보도록 하죠. 흔적을 먼저 죽이는 게 옳은 판단이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 왜냐? 우리 흑탄향이 있으니까. 고우킨 나갈 돈이 없냐고.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죠. 벌써 고우킨가 반 죽여놨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입금하러 누가 오시긴 하는데 좀 너무 멀리 있고요. 뭔가 다른 게 입금이 됐는데. 고우킨가 누굴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흰적을 때린 것 같진 않고요. 코알라 뼈 뭐 한테 들어가는 데미지는 뭐 확실하구만. 해냈습니다. 흰적을 먼저 때려잡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고요. 왜냐? 난 가능하니까. 고우키가 좀 너무 물몸이라가지고 몇 방을 못 견디네요. 이게 삼성에 대한 제일 문제가 이런 견제하러 나온 애들. 얘네가 딜이 생겨버려가지고 돌고래한테 물려 죽어요. 말이 되냐고. 견제성 캐릭터가 딜이 빠방하면은 사실 킹론상 못 깨는 거죠. 탄이 죽었어? 아니 돌고래한테 물려 죽었단 얘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백타마는 어떻게 죽었대? 백타마가 죽을 수가 있나? 얘한테 맞았겠죠? 안 밀렸는데. 근데 돌고래한테 물려 죽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흰적인데 뭐 하여튼 그냥 미스테리고요. 쿨이 빨라서 흑탄향이 또 나와가지고 또 설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사기지. 정말 옛날에는 와 이건 진짜 개사기다 이런 캐릭터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아졌어요. 좀 약간 귀족층이랑 아래 그 아래층이랑 분리가 됐달까? 캐릭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블루아이즈 몇 마리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콜라보에서도 한 놈 끼고 저기서도 한 놈 끼고 그래가지고 아주 천상계는 따로 있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장사를 하려고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인플레가 일어나서 드래곤볼이 되는 거죠. 손오공 빼고 다 쓰레기지 뭐.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